이제 비 맞고 나서 여기 실기구인데요. 이쪽으로는 비가 잘안 옵니다. 아이스크림도 위쪽 조금밖에 못 맞았어요. 늦게 내놔서. 아이스크림. 모노페라지. 조금 탄 듯해요. 탔네요. 아쉽다. 저는 당인이고요. 아가예요. 손녀고 침전역으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 하더라고요. 유럽청정. 우리 거리대에는 2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학원 두 개가 들어가기, 조그만 게 들어가는 게 딴이에요.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제 요거는 줄을 안 맞춰줬어요. 병을 분난 거기 때문에. 근데 괜히 맞춰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요. 총알가루가 하나도 안 날라갔더라고요. 여기는 일거리대. 이거는 티에 커피방을 뒀나? 완전 방을 뒀나? 다 죽어가던 아이는 살았습니다. 쭈그거리는데 깜빡했네. 여기는 다 쭈그거려. 날씨가 건조했다는 거잖아요. 하이트윙은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기간 또 지났네. 가을에 해줘야 될것 같아요. 생크림 같아. 여기는 마지막 물다 빠졌어요. 여기서 구멍 여기 가그 뚜껑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비를 맞아가지고 얘는 이제 애가 이렇게 다글다글 나오고 있어. 불이 또 자. 철학으로 바뀌었겠다 그랬잖아요. 블루에 색이 빠졌어요 또. 근데 얘 계절 금색인 거예요. 계절 금색이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 뜨거우면 입장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얘도 뚜껑 걸리는 데서 뚜껑이 닿으니까 이렇게 얘가 라일락 합식한 거예요. 이것도 2019년에 합식한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제 벌써 빌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를 이제 또 뿌리 잘 내리고 그러면 어제 비좀 맞췄으니까 뿌리 제대로 내리겠죠. 초기땅이 여기도 방은 원종 방. 여기 생선좀 보고였는데 이제 요거 이뻐지고 있죠. 옛날 모습 찾아가겠죠? 목대 좀 보세요. 세월의 흔적이에요. 얘도 오래된 거니까 요렇게 얘 이름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 하는 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염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의 눈물 또 들여놔야 돼요. 너무 햇볕에 놔두면 목대가 생겨갖고 올라오면서 너무 뜨거우면 얘가 꽃을 안 피어요. 여기는 뚜껑 안 열었어요. 얘는 이제 비를 안 주니까 돌기도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블루컬스든가 입장도 많이 커졌고요. 또 저기 거는 이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휴밀리스. 이거는 휴밀리스. 이거는 흐름을 쬐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물 준것 같고. 우리 큰 안소니. 방울복랑. 지혜지. 스텔라가 애기였는데요. 엄청 커졌어요. 쪼꼬미 손톱만 했는데 한세 배는 커진 것 같아요. 이거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또안 나네. 선녀배 블루처스 레드온비치 많이 컸어요. 얘도 손톱만 했는데. 겨울에니 옛날처럼 색깔이 아직 많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올라가서 떨어졌지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도 쭈글거리네. 비를 안 줘서. 요번 비는 얘네들도 안 줬거든요. 얘들 파킷들 때문에. 다시 바퀴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덮었어요. 이쪽도 안 열었어요. 요거는 노우. 요거는 라우. 다이어. 아, 종합값이 뭉크. 마후로니냐. 저게 브레이브처라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창이 커갖고 털이 안 가요. 사진을 찍고 싶어도 탈이 가야지. 그리고 줄줄이 매달려 있는 페트병의 아이들. 이거 색깔 너무 이뻐요. 예. 파이어필라. 근데 지금 안 꺼냈어요. 꺼내기 힘들어요. 백봉 2두짜리예요. 색감이 예뻐지는데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옷도 아직 밖에다 놔두고 있어요. 입장을 안 띄고 있어요. 얘가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몬타니아예요. 몬타니아. 얘는 매비나금인데요. 이거 다육스토리님이 예전에 저 선물 주신 거거든요. 요거는 에보니예요. 에보니인데 못생겨졌어요. 얘도 못생겨졌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러우가. 여기 제가 따줬어요, 모짜라서. 얘좀 보세요.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서 그래요. 보일러가 쉴새 없이 돌아가면서 뜨거운 바람이 일로 차고 집 안으로 가스까지 들어와요.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선풍기를 틀긴 했는데, 여름에는 문을 못열것 같아. 이쪽에는 치워야 될것 같아. 안으로 들여야 될것 같아. 계속 가스 냄새 나고, 여기 머스탱 어저께. 쬐끈한 거. 손톱만은 좀 크라고 빗물 좀 맞췄어요. 얘는 수정철학. 이뻐지고 있나요?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걸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얘가 흙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화엽 정리하고 뿌리 있는 데다 흙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이꼬지도 하나. 뭔지는 몰라요. 석연화인가? 석연화 같은데. 석연화가 하나 뽑힌. 얘는 호이 팔이 안 자라가네. 호이 뭐가 요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이름이 다 죽어가야 되네. 내놨는데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쪼꼬든가? 쪼꼬든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표도 다 없어지고. 보일러가 왜쉴새 없이 돌아갈까요? 뭐를 작동을 잘못 해놨으니까 쉴새 없이 돌아가는 거죠? 들리시나요? 금방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죠? 들어갔다 쉬었다 쉬었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큰 애들 한개 넣으면은 늘 자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트하트야.